그 주부들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조금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근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. 네. 예를 들어서 어떤 호수 방죽에 미꾸라지만 네. 많이 있으면 잘 자라지도 못하고 크지도 못하거든요. 네. 이 호수에 메기가 한 마리 있으면 서로 이렇게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막 스트레스 그게 스트레스죠. 막 네.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자신이 성장하게 돼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은 제가 가끔 할 말인데 스트레스는 스티뮬러스 그러니까 자극으로 생각하면 아주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생각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.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어서 시국이 그렇게 조금 계속 꼬여서 제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분들 많은데 이 시국 스트레스 정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이 정치는 사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정치적 무관심하게 돼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은 그 시사성을 그 알면서 따지면서 이렇게 그래도 막 이렇게 남을 선동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서서히 발전하겠죠, 정치도.